자, 오늘은 그 합성합니다 할 겁니다. 합성합니다. 뭔지 알죠? 자, 첫 번째 지원자분입니다.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서 이 사진보다 좀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문 밖 풍경을 분위기 있게 바꿔주세요. 라고 지금 신청을 해주셨는데,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다. 저 블라인드를 이걸로 바꿔줍시다. 뭐랄까, 조금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의 느낌이랄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이 사는, 그리고 밖에는 분위기 있는, 이제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는, 님들이 생각하는 밝은 분위기, 희망찬 분위기는 뭐가 있죠? 님들이 지금 콩밥 먹고 있는 죄수라고 생각해봐요. 나가려면은 23년 남았어. 돈, 먹방, 디즈니랜드. 아, 디즈니랜드라고 한 사람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다. 내 아이디가 대한민국 민머리야? 지나가는 커플? 오케이. 재택이다. 개빡치게, 어? 남의 깜빵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네, 바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울하게 만들어주자. 굿.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좋아요, 좋아요. 자, 분위기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부디 이 철창 속에서 23년을 정말 잘 한번 잘 버텨보시고, 23년 뒤에 저 좋은 분위기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청자입니다. 어깨를 키워주시거나 얼굴을 줄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들어오자마자 킹받는다고? 승모근 미남, 쇄골 미남 이런거 뭐 이정도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초드로 만들어주세요. 성공입니다. 성공한 재벌가마냐? 돈이 여기저기 흩날리고 김계정님이 비서로 서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목걸이 걸어주세요. 히읗. 라고 하셨거든요. 재벌이라는게 이제 벌목 쪽 관련된 이제 나무꾼 이런 말이에요. 나무꾼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만들어달라,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아씨. 네, 성공한 재벌가 괜히 휘날리고 있고, 김계정이 옆에서 비서로 서 있고, 금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뭐요? 누구한테 채워달라는 말은 앞섰잖아. 왜? 본인한테 채워달라고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신청할 때 본인이 잘 써야 돼요. 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막, 응? 내가 이해를 하는 대로 이행을 하는 거지. 전 잘못 없습니다. 예. 라이온킹의 그 원숭이가 심바 들고 있는 장면인데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데 저기에다가 심바를 합성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한데 라이온 킹의 그 심바 들고 있는 명장면 있잖아, 그거를 못 봤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캐릭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지 캐릭터를 찾는데. 그래서 일단 이 있는 소스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았어. 하나 더 올라간다. 야,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내가 신청자면은 라이온킹의 심바 그 장면 아니더라도 이건 감동 먹을만 하다. 미안하지만 이제 심바를 모르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컵을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컵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쉽죠.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이야. 명품 하나면은 다 되는 세상이잖아. 그치? 이런 로고 여기 위에다가 딱. 이러면은 요 컵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 해가지고 100배는 뛴다고. 구찌 컵입니다. 아주 컵을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컵으로 잘 바꿨죠.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진짜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아, 진짜로 나름 맛있게 보이려고 찍은 사진인데 친구놈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마인부우를 닮았다고 하네요. 마인부우로 이 사진을 좀더 맛깔나게 바꿔주십시오. 아, 마인부우 아시는구나. 요즘 애들은 마인부우 잘 모르던디. 아마 이 방에도 마인부우 모르는 사람 꽤 있을걸? 계정님 잘생겼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지? 마인부우를 모를 리가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님들 그 괴짜가족의 국회의원 캐릭터 알아요? 국회의원? 이거 괴짜가족이란, 아, 괴짜가족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건 알겠지. 그 사람이 이제 만화에서 좀 똥을 많이 싸는 캐릭터거든요? 좀 너무 이 생각나 지금. 여기 이 괴짜가족에서 나오는 똥 색깔이 이러거든요? 아무튼 의뢰자분 의뢰 들어드렸습니다. 친구가 비율을 똥망으로 찍어줬는데 비율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이에요. 자, 늘어나라 이아이버. 자, 뒤에는 지워줍시다. 자, 늘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친구한테 좀 더 비율을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요청입니다. 이런 귀여운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 자, 사연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더 귀엽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주시고 가방끈 없애주세요. 어허, 알겠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으니까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주고 가방끈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넣어줍시다. 오, 이뻐. 너무 이뻐. 글로건 안에 구속되어 있는 파리가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딱 생각났어. 이제 글루건에 붙어가지고 명이 다해가고 있는 파리한테 고지가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넌 2022년 2월 23일 오후 10시 40분에 죽어 네 앞에 있는 놈의 얼굴로 환생을 한다. 파리 입장에서는 지옥인 거지. 다시 태어나도 내 앞에 있는 이 아우 이렇게 생긴 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보다 최악인 결말이 어딨어. 예, 하여튼 파리를 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좀 채워주세요. 저 4대 찍은 사진인데 머리가 너무 비어있어서 애들이 탈모래요. 유유. 오케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죠. 이 탈모 가지고 놀리는 것들은 지들도 한번 탈모가 돼봐야 돼. 나는 보통을 몰라 이놈들이. 자, 이러면은 친구들이 못 놀릴 거야. 왜냐면은 친구가 아무리 봐도 장난으로 탈모라고 하는 거잖아 애들이, 친구들이. 그치? 근데 진짜로 탈모가 되면은 절대로 못 놀립니다. 절대로. 애들이 탈모라고 절대 못 놀리는 사진으로 합성 잘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행 중 사진 찍다가 지쳐서 누워있는 모습인데 지금 누워있을 상황이 아닌 것처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거다. 이 사람들 이제 여기서, 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찍어야 되는데 좀만 배려를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장소와 시간을 가려가면서 누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는 요거 좋네. 귀여운 고양이 같은 저를 상자에 붙어있는 취급주의 문구처럼 진짜 취급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줘요, 김치쭈 형. 개인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내 앞에 있다면은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안 건드려도 이 자체가 예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크게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 다 했어요 님들. 다 했음. 어, 다 했다. 와우, 뭘 안 하시겠다 야. 다 했어요 님들아. 카트라이더 배경으로 바꿔달라고요? 오케이, 이벤트니까 한번. 우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한데? 굉장한 싱크로율이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찰떡이야 이거. 채팅 읽냐고요? 안 읽습니다. 미안한데 안 읽어요. 다른 방송과 내 방송의 차이점이야. 저는 채팅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상자에 들어가지 말고 카트라이더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즐겁게 라이딩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포토샵 한번 해봤고요. 아마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망한 것 같아요. 어차피 포토샵 해드리겠습니다 2부터 망할 조짐이 보이긴 했어가지고 3에서 망하더라도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더 해봐. 아 씨.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